2013년 문을 연 경주 양성자 과학연구단에는 100MeV, 즉 100메가 일렉트론볼트 용량의 양성자 가속기가 구축돼 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는 양성자를 표정 물질에 충돌시킬 때 발생하는 중성자 활용이 핵심인데 100MeV 용량에서는 중성자 생성률이 20%대에 그쳐 산업용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국제 기준에 맞는 성능 평가도 어렵다 보니 경주 양성자 가속기를 활용한 과제 가운데 산업용은 4%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간단한 상태의 반도체에 대한 신뢰도 평가, 뭐 오동작에 대한 평가라든지 할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한 200MeV.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1,300억 원을 들여 200MeV급 빔라인과 실험시설을 갖추는 반도체 대기 방사선 영향시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200MeV를 갖추면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대기 방사선 영향평가를 비롯해 우주 방사선 시험이나 산업용, 의료용 소재 평가 등을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000MeV급으로 확장하면 중성자를 이용해 나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산업적 활용도가 더 다양해집니다. 물성 변화를 통해서 지금 일본에서 수출 안 하려고 하는 품목들을 만들 수 있는 청와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예산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확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양성자 가속기는 한국 등 6개 나라가 보유하고 있지만 100MeV급은 한국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400MeV에서 1000MeV 규모입니다. 최근 첨단 산업 분야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가속기 보유국마다 해외 기업의 사용을 제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용량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TBC 이지원입니다.